안녕하세요, 뉴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실에 지금 몰래 숨어서 지금 몰카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할로윈 타투를 준비했는데요. 뉴맘은 당연히 안 속을 것 같고, 예나는 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뉴맘이랑 짜고 뉴욕이까지 한번 속여볼게요. 뉴욕이는 속을지 안 속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큰거 하면 티가 많이 날것 같아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비닐을 벗겨주고, 원하는 부위에다가 댄 다음에 물을 묻혀주면 된대요. 여기 정도에다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물을 묻혔는데 얼마나 있다가 떼야 되지? 충분히 젖은 것 같긴 한데 한번 떼볼게요. 오, 진짜 좀 다친 것 같죠? 근데 이 상태로 한 1, 2분 정도 말려줘야 된대요. 이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티가 나거든요?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예나가 만 마리 다 먹은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서 작전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소매를 내리고 갈게요. 뉴맘이 예나 손 씻기로 데리고 와서 딱 마주쳤는데 뭐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왔거든요? 얼른 해야 될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아빠 뭐 했냐고 추궁하고 있어. 그치? 엄마 하지 마. 그래. 아빠 뭐 했어? 물어봐. 얼른 옷이나 갈아입자. 지금 선크림을 발라서 조금 덜 티가 나게 했는데, 아, 뉴맘이 계속 추궁해서 얼른 예나한테 몰카 하면서 엄마한테 아빠 다쳤다고 하려고요. 예나야, 아빠가 하야야 했어. 여기 하야야 했어. 여기 보여, 팔? 하야야였지. 아빠 후회해줘. 많이 아프겠지? 아빠 따독따독 해줘. 왜 만지기 무서워? 너무 아파 보여서 좀 만지기가 좀 무섭지? 엄마한테 가서 아빠 아야 했어요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해봐. 누가 아야야 했어? 아빠 아야야 했어? 아빠 어디 아야야 했어? 그러니까 아빠 팔 찾아봐. 아야야 했지 아빠 팔이. 걷어 걷어. 아빠 팔 아야야 했지. 뭐야 이거? 아야야 했지 아빠 팔. 아니 언제 꿰맸어? 아니 뭐야 이거? 사친구지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나 혼자 꿰맸어. 뭘 혼자 꿰매? 스티커야? 얘는 왜 신났어? 리얼해? 스티커니? 타투. 오, 생각보다 리얼한가 봐. 우리 예나는 별로 안 놀래네. 아,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뭘 자꾸 뭐 하냐고 자꾸 그냥 캐묻고 하냐. 계속 쫓아다니고. 자, 이제 오빠 올 시간을 기다려봅시다. 예나야, 어제 예나가 로션을 너무 많이 짜갖고 계속 발라가지고 얼굴에 뭐가 자꾸 나. 눈 밑에도 나고. 로션 좀 이제 적당히 발라야 돼. 알았어? 오빠는 이제 한 6시 조금 넘어서 오니까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네요. 팔 다쳤다고 누워있는 건 조금 오바인 것 같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파하고 있으면 뉴맘이 아빠 좀 많이 다쳐서 꼬매고 왔다고 병원 가서. 어떻게 다쳤다고 하지? 칼로 뭐 하다가, 아, 그 칼은 너무 위험. 뭘 이렇게 따다가, 캔 따다가 비었다고 해야겠다. 우리 예나도 잘 해야 돼. 아빠가 좀 아프대. 왜요? 응? 아빠 다쳤어. 어디가요? 응? 나 몰래 어디 다쳤나? 아빠 좀 많이 다쳤어. 병원 갔다 왔어. 왜 다쳤어요? 캔 따다가 네. 베어가지고 병원 가서 꼬매고 왔어. 한번 만져볼래? 만져도 돼요? 손안 깨끗하지? 네. 손 씻고 와서 만져봐. 근데 검정색이 실이에요? 근데 잠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져봐. 좀 이상하네. 뭐 이상하네 했어. 뭐야 뭐야 얘 손에 문대니까 지워졌어 좀. 많이 지워졌다. 네 땀난 손으로 만져서 지워졌나 봐. 마스크로 했는데? 몰카네. 얘나 보여줄게. 뭘 보여줄까? 얘나야 아빠 저기 하야야 했잖아. 하야야야 한거 어떻게 됐어? 아빠 저희가. 아빠 저희가. 얘나 만져봐. 아빠 저희가. 아빠 저희가. 이거 우리 예나만 아직도 믿고 있어. 아빠 저가. 아빠 저가. 엄마도 몰랐어요? 엄마 처음에 살짝 속았어.
깜쪽같이 나왔습니다. 유파는 엄청난 재생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예나가 이게 좀 심란했는데 다섯 나섰다니까 응응 좀 심란했구나. 아빠 이제 아빠 절로 안 가도 돼 이제? 자, 이 스티커야. 이거 스티커야. 아빠야 얘야 했던 거. 좀 보기 그런가 봐. 싫은가 봐. 너무 납작하다, 실이. 싫어. 실이 너무 납작해? 그럼 어떡하래, 이게 스티커인데 그럼. 재밌었어?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